대범아. 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영어가 너무 힘든데요. 아, 왜 웃어요? 힘들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임마. 네. 공부를 안 하니까 힘들지. 아, 때려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알려주셔야지. 예? 네? 너 지금 영포자 된 지 몇 년 됐어? 저 38년이야.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영어 포기했어요, 저는. 예. 네. 어머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겠다. 많이 힘들어하셨죠. 네. 야, 근데 네. 너는 임마 영어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아, 영어 그냥 어려워요. 그냥 쉬운 한국말 놔두고 왜 영어 쓰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근데 영어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 네, 왜냐면은 친구가 새로 다운받은 좋은 작품이 있더라고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아. 근데 자막이 없어. 아.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있잖아, 네 친구 영철이라고. 네. 그 입 좀 튀어나왔지만 영어 잘하잖아. 아, 어? 아, 그 진짜 잘하죠, 그 형이. 그 걔한테 좀 가르쳐 달라 그래. 아니, 바빠가지고 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 영철 형은 돈 버느라고 요즘? 네. 어? 그 형님은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알았어. 부자님 안 나. 내가 알려줄게. 네. 일단은 뭐 문법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딴 거는 그래도 다 해볼 만한데 문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너무 어려워요. 문법은 근데 걱정하지 마. 네. 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포기. 아, 진짜요? 문법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니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단어는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법은 전혀 안 되니까 문법 때문에 영포자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인마. 아, 그래요? 그래. 네.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가면은 한 만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 아, 아, 듣기만 해도 짜증나, 짜증나. 예. 너 지금 머릿속에 한 몇 단어 알 것 같아? 그래도 만 그 한 30단어는 알지 않을까. 이 카메라 알고 있고, 네. TV 알고 있고, 예. 그리고 SE 그 단어도 알고 있고, 예. 뭐 이 정도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선생님 이렇게.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어. 아니, SE까지만 얘기했는데. 그런가? 내가, 네. 내가 그런가? 아니, 여자 아이돌 SES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선생님. 네. 너무하시네. 오늘 오해했다. 네, 오해하셨어요. 일단 내 테스트 한번 해볼게, 나는. 그래서 선생님은 문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단어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니네가 해결을 못 하잖아. 학원에서는 그냥 무조건 숙제로 해오라 그러고 선생님들도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집에서 공부해 안 해? 당연히 안 하죠. 집에서 공부를 왜 해요? 안 하니까 이게 언제 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힘든 거고 학원에서도 그날 오늘 100개 외워야 돼. 네. 그럼 집에 가야 되니까 외운단 말이야. 네. 쫙 외우잖아. 네. 외웠어. 집에 가. 다음날 어때? 모르겠어요. 그렇지. 네. 생각이 안 나지. 어우, 전혀 생각이 안 나. 외웠던 걸 짜자자 까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머릿속에 삽질은 계속했는데 땅이 안 파인 거지. 야, 비유법 좀 되시는데? 그래, 네. 인생을 내가 열심히 했거든. 네. 군대살 많이 풀잖아. 네. 그래서 군대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영어 단어 암기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 네. 내가 누구냐? 아, 우리 총알 또 영어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총알 영단어 선생님이니까 내가 그거를 7년 동안 개발을 했어요. 아, 연구를. 7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연구하고 게임도 만들었다가 한번 망해먹고. 아, 망하셨어요? 아픔이 좀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그렇지. 네. 그런 말도 있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좋은 방법. 네. 기존에는 무조건 영어 단어를 암기하라 이거거든. 네, 그렇죠. 선생님은 암기하지 말아라. 오, 오, 너무 좋은데요?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아, 자유로워져. 아, 너무 좋아. 그렇지. 네, 나 그건 너무 싫거든요. 외워라, 암기해라, 이런 거. 군대 있을 때도 그 암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어? 아, 저 때는 맞았죠. 아, 네. 힘들었겠구나. 네. 근데, 야, 군대도 갔다 온 제가 왜 다시 중학생이 된 거죠? 아, 몇 년을 꾸는 거야, 나. 아, 진짜. 동안이라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하지 않고 저절로, 저절로 재밌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제일 빠른 속도로, 진짜로요? 그래. 그럼 미국 사람보다 더 빨리? 당연하지. 아, 진짜로? 그래. 야, 미국 사람들은 한 5년, 10년 막 이렇게 살면서 외우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한 8번 해가지고 외우는 거고. 8번 해서? 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현대를 더 빨리! 와, 이거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기존에 뭐 예. 6분의 20단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은 예. 기존의 세계 기록이 6분의 20단어야. 6분의 20단어인데 나는 6분의 40단어. 6분의 40단어 두 배네. 야 이거 기네스북 협회 보고 있나? 와서 기록하세요. 네. 야 이거 와, 이거.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 좀 이따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비밀을 좀 이따 공개하도록. 비밀을 좀 이따 공개합니다. 와 네. 이거 잘 안 푸는 건데. 김영철 학생 잘 봐. 네. 비밀 한번 공개할게.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영포자들. 영포자들 내 동료들. 잘 들어. 그리고 문법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착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분들. 제가 네. 좀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강의 기대하세요. 네. 좀 이따 보시죠.